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옥PD이기도 하고요. 이병옥 프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손목을 감아서 왼쪽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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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습법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시청을 해주신 분께서 질문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치는 건 하겠어요. 이 프로님. 그런데 우측으로 치는 건 진짜 자꾸 쉔크가 나고 안 돼요.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죠. 그리고 꼭 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실제 제가 레슨할 때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이제 절대 왼손 아시죠? 절대 왼손. 내가 손이 더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관성력을 줄수록 공은 왼쪽으로 더 많이 감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왼손만 감아주면 쑥 돌아가는 이런 형태죠. 그런데 왼쪽으로 감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공을 진짜 감는 게 잘 됐을 때는 우측으로 밀어쳐야 되거든요. 우측으로 밀어쳐야 되는데 그때 몸을 가만히 고정한 상태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안 드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한 본능을 끌어보려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막 그 새순물 데워서 이 영상을 보는 20대 분들은 그런 경험 안 했을 수 있지만 아마 80년대생이나 70년대생은 이제 60년, 50년대생들은 다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따뜻한 물에 확 세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비눗물 있죠. 그러면 이거 딱 그 대야에 있는 거를 뿌리는데 앞에다 뿌려도 되지만 저쪽에다 뿌려도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뿌리면 되지만 발을 안 움직이면 내 몸이 그쪽으로 이렇게 튼 상태에서 뿌리고요. 이쪽이면 이런 식으로 몸 동작이 하면서 멀리 뿌리려는 그런 동작을 취한다는 거죠.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정도에 이걸 언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서 그걸 외우는 것보다는 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감았던 걸 우측으로 감으려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측을 보면서 이렇게 감고 내가 우측을 보면 얼마나 편해요. 그 몸을 그럼 또 그래요. 무릎을 또 어떻게 돌려야 돼요? 어깨는 또 어떻게 돌려야 돼가 아니라 이쪽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되고 또 만약에 굳이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치면 되고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도 막 돌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측으로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훈련이 그냥 우측 보고도 치고 좌측 보고도 치고 똑바로도 치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딱 그 공을 칠 때요. 아, 우측으로 좀 많이 쳐볼까?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감는 거는 이제 절대 왼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측으로 치려는 연습 동작이 생겨요.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아와 있죠. 이걸 이대로 가져오면 벌써 이렇게 돌아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냥 우측으로 치는 게 이제 너무 여기서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래서 그냥 그 타이밍 맞춰서 스윙만 그냥 커졌을 뿐이지 그냥 그쪽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측으로 치니까 당연히 공은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감는 힘은 강할 것이죠. 그리고 강하겠죠? 그리고 좀 낮은 공을 치겠다 싶으면 공 오른발 쪽에다 두는 거예요. 오른발 쪽에다 두고 딱 본 다음에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의 타이밍과 그런 것들이 이 작은 스윙의 절대 왼손을 활용한 그 타이밍 훈련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절대 스윙 가르쳐드릴 때 이건 안 가르쳐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거는 이것만 여기선 되게 웃기게 보이죠. 되게 꽝꽝 하고 되게 웃기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훈련을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사실은 뭐랄까 프로분들이 좀 이걸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프로분들이 본인들이 좀 익혀가지고 이제는 좀 그만 고생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능에 입각한 스윙. 그리고 이제 그럼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페이드는 어떻게 내냐요? 페이드는 우리가 계속 감어하면 막 이렇게 못 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감으면 왼쪽으로 가지만 덜 감으면 우측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덜 감은 거예요. 덜 감은 거. 감긴 감았는데 페이드 나잖아요.
제가 페이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만 보여드렸으니까 그만큼 손의 동작을 할줄 알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아트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골프 미친 이병옥 골프학교의 옥PD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